네, 저는 오늘 업사이클링의 종류와 업사이클러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간단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지금 옆에 같이 저랑 서 있는, 보이시죠? 이 아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독일어를 전공했는데요. 그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경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좀 낫게 만드는 것들을 제 자리에서 실천해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환경 문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반 쓰레기류는 모르겠지만 이런 종이류랑 뭐 플라스틱, 유리와 같은 그런 쓰레기들은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잘 분리해서 버리면 뭐 나중에 뭐 환경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컵도 종이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이 페이퍼 쓰레기통에 한번 분리수거해서 버려보겠습니다. 네. 잘했죠? 네. 이렇게 분리수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분리수거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재생 공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생 공장에는 기계들로 빽빽하게 들어서 있죠. 근데 그 기계들은 재생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된 그런 기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데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을 가동시키는 데에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더불어서 그 공장과 기계들로 인해서 많은 오염물질, 각종 소음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로 환경을 위한 일인지. 분리수거는 사후의 해결책이지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버려지는 것으로 좀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업사이클링이라는 분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업사이클러라는 환경단체를 만들고 친구들과 함께 업사이클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해왔었는데요. 그 예로는 첫 번째는 그냥 직접적으로 버려지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해 보다가 뭐 폐현수막으로 이렇게 돗자리를 만들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명상도 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폐지로 이렇게 부채를 만드는 체험 활동도 했었고, 그리고 이게 뭘로 만든 것 같으세요? 이거는 먹다가 버린 라면 봉지로 만든 머리 핀인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구겨놓으니까 전혀 라면 봉지 같지가 않죠? 그리고, 네, 헌옷을 기부받아서 이렇게 캔버스를 만들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들도 했습니다. 만. 네, 이런 업사이클링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네, 두 가지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이게 보기에 예쁘던 의미가 좋던 간에 이건 약간 버려졌던 것이다. 헌 것이다. 아, 조금 더럽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내 돈을 주고서 선뜻 사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의 활동을 자원봉사 혹은 뭐 이렇게 사회 환원, 뭐 재능 기부 이런 형식으로 봐주시곤 했습니다. 좀 우울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은 버려진 캔을 가지고 브로치를 만든 건데요. 어떤 한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브로치의 가격을 한번 매겨보시겠어요? 이거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얼마면 될까요? 아, 뭐라고요? 네, 이렇게 업사이클링한 제품은 가격을 매기기가 조금 어렵고 애매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업사이클링의 회의감을 느꼈어요. 이게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맞는 일인가? 정말 수익성이 있고 정말 매력이 있는 사업이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분석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직접적으로 어떤 버려지는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두 가지 업사이클링의 종류가 더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들 영어 잘하시죠? 영어 잘하시죠? 결합형과 절약형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직접형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뭐 예를 들어서 페트병의 뚜껑을 가지고 이렇게 체스 말로 만들기도 하고 휴지 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려서 예쁜 모빌을 만들기도 하는 게 직접적인 업사이클링입니다. 이것은 업사이클링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합형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에 있던 어떤 제품과 함께 결합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사진에 보이다시피 지금은 별로 안 쓰는 그 플라스틱 카드 있죠? 멤버십 카드. 이게 집에 많이 버려져 있는데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에 있던 펀치와 결합해서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네,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피크 펀치입니다. 네, 플라스틱 카드를 저 안에 넣고 빵 찍으면 기타를 치는 피크가 나오는 원리죠. 이거 외에도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스탠드 혹은 물조리개와 결합한 상품도 있고 그리고 하루에도 카페에서 몇 킬로씩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프린터와 결합한 커피 찌꺼기 프린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절약형 업사이클링인데요. 절약형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그 구조의 근본을 건드리는 업사이클링입니다. 즉, 덜 소비되고 덜 생산되게 만드는 것인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다시피 종이컵의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켜서 입이 닿는 부분만 뜯어내면 두 번 세모도 쓸 수 있게 만든 종이컵이 절약형 업사이클링입니다. 또 그 면과 채소를 한 냄비에서 삶도록 해서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제품도 있고요. 나무에서 휴지를 뽑는 듯한 효과를 줘서 휴지를 절약하게 만드는 것도 모두 절약형 업사이클링입니다. 혹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예시 중에 직접적으로 버려지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닌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업사이클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새롭게 정의되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속 가능한 디자인, 에코 디자인, 무슨 그린 디자인, 무슨 디자인 시스템 하면서 많은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의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업사이클링과도 여러 범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어떤 단어로 규정을 짓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조금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모두 추구하는 것은 지구 환경을 위한 것이라는 게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관점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의하는 명칭이 다른 것일 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범위를 아우르는 한 가지 새로운 개념을 스스로 정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업사이클링이란 버려지는 것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그 좁은 의미 말고요.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어떤 사이클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모든 활동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새롭게 정의한 후에 제가 최근 들어서 고민이 생겼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환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뭐 이렇게 뜻이 있거나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만한 내용인데요. 내가 하는 이런 활동들이 정말 지구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디자인한 어떤 제품을 지금 여러분들 100분께서 각자 한 사람당 한 8,000개씩 사주신다고 하면 그 지구의 온난화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 섬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구 환경 파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속도를 조금 줄이는 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러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한번 세 가지 업사이클링 방법으로 고민해 보는 사람들이
업사이클러입니다. 그 사람들이 늘어나야 지구 환경 파괴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 자고 계시진 않죠? 에? 지금 눈을 보아하니까 여러분들도 업사이클러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아, 맞죠? 네. 네, 업사이클러가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막간을 이용해서 업사이클러의 사고방식을 연습할 수 있는 업사이클러 트레이닝을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뭘 가지고 업사이클러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제가 초반에 버렸던 이 쓰레기 아이를 그 중에서 얘 말고 얘를 가지고 한번 트레이닝을 해볼까 해요. 얘가 뭐죠? 네, 얘는 컵홀더예요. 지금 들어오시면서 커피 한 잔씩 다 드셨죠? 네, 그거 말고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뜨거운 음료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컵홀더는 사실 뜨거운 음료는 한 10분이 지나면 다 식어버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10분만 쓰고 버리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러기에는 이런 그 재질과 디자인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질을 한번 고민해보기 시작했죠. 아, 이건 두꺼운 골판지로 되어 있고 이렇게 두겹으로 되어 있고 라운드로 되어 있구나. 이걸 어떻게 직접적인 업사이클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한 해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컵홀더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업사이클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용기 있으신 분 한번 손 들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쪽. 모빌? 아, 네. 아,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업사이클러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죠. 저는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가요? 아름답지 않나요? 네, 아름답죠. 안에 속지를 충전하고 겉에 실로 바인딩을 해서 노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직접적인 업사이클링입니다. 두 번째는 결합형 업사이클링인데요. 어떤 기존에 있는 제품과 이것을 합쳐서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죠.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 결합형이 저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거는 여름철에 여성분들이 팔에 차고 다니는 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팔찌보다는 약간 많이 두꺼운 그게 뱅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가 찾은 해답은 이겁니다. 네, 뱅글과 컵홀더를 합쳤죠.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서 하고 있던 뱅글을 벗어 던지고 컵을 꽂으면 컵홀더가 되는 거예요. 짱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 컵홀더로 쓰지 않을 때에는 액세서리를 쓸 수 있고 네. 일석이조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약형. 어떻게 하면 이 컵홀더를 덜 생산되게 혹은 덜 소비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업사이클러 없나요? 네, 여기는 업사이클러가 아직 없네요. 네. 제가 찾은 해답은 컵홀더의 재질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지금은 종이로 써서 이거를 여러 번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플라스틱 혹은 천으로 만들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있죠. 다시 한번 분리수거.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업사이클링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머릿속이 좀 깜깜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해답이 그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업사이클러 이렇게 사고방식을 연습하는 게 정말 힘이 들죠.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업사이클링은 절대로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업사이클러 사고방식을 습관적으로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새 내가 업사이클러가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속도를 좀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쑥스럽지만 제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꿈은 지구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사이클러의 숫자가 바퀴벌레처럼 전염병처럼 무지무지하게 많이 퍼지는 건데요. 네,
이 꿈을 여러분들이 이뤄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면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병에 걸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업사이클로 병에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쓴 것 같은데요. 네, 우리를 위해 지구를 위해 업사이클러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업사이클러 이재였습니다.